갑자기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. 아니. 몰라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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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연습실 온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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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NCT 드림의 재민이라고 합니다. NCT 드림이라는 하나 둘 셋 수업원이 NCT 안녕하세요. NCT 드림입니다. 네. NCT 아 선생님들이 수업 때 졸지 말라고 수업 전에 틀어주시는데 네. NCT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아 맞아요. 네네. 23명 있습니다. 네. 아 그냥 지금은 NCT 드림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이 세 명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저는 마크 이마트 알아요? 네. 네, 그 크만 붙이면 돼요. 네. 아 고든래퍼는 알아요? 알죠. 아 고든래퍼 알아요? 네. 그렇게 많이 보지만 않았는데 재밌긴 재밌었어요. 아, 재밌긴 재밌었어요. 아 그래. 여기까지 할까요? 아, 그래요? 저희 소속사가 이제 SM이라는 곳인데 연습생일 때 그 연습실에 뒤에 항상 이런 게 항상 있었어요. 약간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거죠. 그래 그냥 그런 게 아니었구나. 잠깐만 근데 오늘은 학교를 하는 건가? 되게 다른 생활? 그렇죠. 하고 있잖아요. 하랑님과 우리가. 응. 그거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어때요? 엄마가 이제 하랑아 일어나 하면 이제 몇 시에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래요? 직장 8시, 3시? 7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준비하고 그리고 8시 20분에 친구들 만나서 학교 가는 것 같아요. 와우. 그 저희 학교 등교 시간이 조금 일러요. 한 7시 40분? 아침. 아, 너무 놀라시네. 귀여워. 그 가방이 혹시 학교 갈 때 메고 다니는 가방? 네. 진짜 귀엽다. 와, 진짜 너무 예쁘다.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은 것 같아. 아니 가방이 되게 무거워 보이는. 아, 상당히 무거워 보여. 아 가방이 좀 한 요 정도를 제가 와봤는데. 와 네. 수능 특강을 볼 때예요? 네. 문제요? 잠시만요. 시선이 너무 밑으로. 97 더하기 65는? 그림과 같이 밀면의 가로의 길이가 OAB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진 해일을 일으킬 때 지진 해일의 높이가 H미터이면 지진 해일의 규모 M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. 이러고 이제 객관식인가요? 아니면 아 주관식이에요. 주관식인가요? 아, 풀 수가 없겠네. 그러면은 저희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것 같아요? 물론 이렇게 TV 나오신 분들은 이게 다 부러울 것 같아요.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되게 멋있다, 부럽다 이렇게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친구의 하루를 들어봤을 때는 되게 규칙적이잖아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다르니까 맞아. 우리의 생활도 항상 달라져요. 우리는 진짜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운 날이에요. 보통 이제 연습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스케줄이 상당히 많이 차 있잖아요. 만약에 음악 방송이 뭐 오후에 하는 거지만 이제 저희는 실제로는 새벽부터 와서 리허설을 쭉 하고 리허설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방송국에서 연습실로 넘어와서 뭐 한 2시간이 떠요. 그럼 그 2시간 또 연습을 하고 다시 방송국으로 넘어가요. 그다음에 그 생방을 하고 그럼 그때 또 연습을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케줄이 많을 때 이제 그렇게 연습 시간을 조금 쪼개서 넣어서 쭉 하는 편이에요. 그 공부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연습 시간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. 네. 그럼 이제 딱 저희가 딱 연습실에 왔어요. 그럼 이제 딱 모여서 밥 시켜야지. 아니잖아. 수업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번 수업은 예를 들면 이런 조금 몸이 안 돼. 노래 안 틀고 입박자로 몇 번을 반복해요. 5, 6, 7, 8, 1, 2, 3. 이쪽 안 맞는다 그러면 자 이제 맞춰볼까? 그러면 이제 디테일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. 이거의 높이도 맞추고 대각선의 위치도 맞추고 다 같이 맞춘 다음에 넘어가고 찍고 보고 안 맞으면 다시 하고 또 찍고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네.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맞았다 그러면 이제 노래 해보는 거죠.
이런 식이에요. 네. 배웠다고 해서 바로 화면에 보여줬을 때 바로 멋있는 게 아니거든요. 거울을 보고 꼭 연구를 해야 돼요.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도 이제 알잖아요.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걸. 우리가 이걸 선택했고. 맞아요.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이제 밤 된 거예요? 오. 저는 일단 저녁엔 밥 먹고 이빨 닦고 자요. 밤 분명히... 저는 뭔가 누우면 일단 자요. 아, 그러면 뭐 좋네. 좋다. 하루가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소소하게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하기 전에 미래에 내가 꿈을 이룰 때의 모습을 상상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. 학원도 끝나고 그렇게 되면 한 몇 시 정도예요? 최소 10시에서 11시쯤에 끝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가서 야식 먹고 또 야식을 먹으면 졸리니까 그냥 보통 아무것도 안 먹고 공부하다가 자는 것 같아요. 또 공부를 해요? 와서 또 공부를 해? 예, 그날 배운 걸 복습을 그냥 정말 공부랑 연습이구나. 근데 약간 진짜 우리랑은 전혀 다른 힘듦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힘듦을 어떻게 풀어요? 저희 담임 선생님이 보시고 이제 편지를 남겨주셨거든요. 막 너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란다라고. 그걸 읽고 나서 약간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. 내가 이걸 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 그런 담임 선생님도 있구나.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. 다 힘든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도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뭔가 힘든 일이 있다면 그 힘든 걸 잊을 수 있을 만큼 더 좋아하는 게 있어야지 그 일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더 좋아할 수 있는 게 팬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자기 전에 뭔가 생각하는 게 많아요.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,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지가 까먹으면은 살아가기 정말 힘들어져요.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려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. 하랑이 딱 보면서 뭔가 약간 옛날 추억도 되게 나면서 그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 피구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약간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들은 진짜 제 생각엔 평생 가는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. 그 다음에 말해주고 싶은 거는 건강만 해요. 네. 건강하게 자. 그냥 겁내지 말고 짝사랑한 사람 있으면 막 계속 숨기지 말고. 맞아요. 네. 알았어요 이미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친하게 지내요. 그거야. 와 대박이다. 가는 거예요 진짜. 네 내일. 내일도 학교 정말 내일 월요일이죠. 네. 근데 진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월요일인데 월요일 제일 싫은 요일. 저는 아주 좋습니다. 왜요? 학교 가잖아요. 이렇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꿈도 열심히 펼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도 내일 힘내서 스케줄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스케줄 잘하세요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공책이요? 일기를 보여줘요? 아니면 뭐를 보여줘요? 일기 아. 보고 싶은데 골라봐요. 세 개. Gold on my dish. Gold on my dish. 저는 네, 여기 이거요? 네. 이거는 생활수초 한 번. 약간 건너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같아요. 뭔가 금 같아서 약간 네.